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핵심 포인트,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한번 보면요. 힘겨루기가 역시 한주 동안에, 예, 기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동안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싸움을 벌렸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한번 투자 종합을 한번 볼까요? 투자 종합을 보면, 그죠? 오늘은 여기서 역시, 기관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연기금이 다 팔았습니다. 코스닥과 코스닥을 공이 떨어뜨리게 된 원천적인 이유가 연기금이 팔았다. 외인들은 역시 매수세로 코스닥은 전환을 했지만, 역시 아직은 개인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이, 예, 폭락을 가져오다가 다시 올라갔다. 오늘 하루 종일 지수가 요동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예, 힘겨루기에서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뭐 아마 이제 조금씩은 그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된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시장에 이제, 그죠? 당연한 조정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수가 그냥 가는 건 아니죠. 항상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찔뻑 조정하고요. 가다가 찔뻑, 아우,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가는 거죠. 조정을 하고 가는 건데 이걸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길게 못 가져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담 요인은 결국, 금리 인상의 우려가 또큰 것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서면서 결국 지수는 조정할 것이다. 뭐 이미 예상이 됐었죠. 그럼 일단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글로벌 자산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은 변수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의, 그죠? 이제 1월 20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예. 오늘이 18일이니까 내일 모레. 추가 경기 부양책 언급에도 증시가 불안했던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자, 3월 달에 본다고 그랬습니다. 26일 날인가요? 이번 26일 날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는 것에는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1분기 국내 GDP 생산이 성장률이 좀 낮아 하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그러면 이런 코스피가 과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GDP 성장도 낮아졌다. 뭐주 버핏 지수? 예, 버핏 지수 100이 넘어갔죠. 근데 100 넘어간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벌써 250도 넘어갔으니까 우리나라 100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도 오래간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2300이 넘어서 2003 2000 네, 3100 2300이 아니라 3100 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도 3300이 넘어가게 되면 그 고평가다. 이제 가장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문제입니다. 오늘부로 또 신용이 얼마나 돌았나 한번 잠깐 볼까요? 신용이 오늘도 늘어서 20조 지금 8,119억입니다. 신용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것이 아쉬운 문제가. 만약에 이 3월 16일 공매도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상당히 어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역시 너무나 신용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심하라.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떻든 시장의 지금 붕괴 요인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항상 신용이 많았을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횡보장세에서 그다음에 조정장이 오게 되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랠리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신경 쓰고요. 우리 종목은 이게 오늘 떨어뜨렸나? 예, 좀 떨어뜨렸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바람에 과연 삼성전자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개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예, 지금 조정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10만 전자라고 그랬었죠. 10만 전자가 이루어질 거냐. 예, 9만 5천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9만 6,800원까지 찍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락은 막고 상승을 기원한다는 그 개인 투자,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오늘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일별 추이를 보면 외국인이 매도라고 기관이 50만 주를 샀네요. 그럼 나머지는 개인이 샀나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 안타깝죠.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 팔고 기관 투신 연기금이 좀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됨으로써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공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그럼 끝날까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갔나요? 투자도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결과, 저기 뭐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나온 거를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어쩌면 이것이 자기한테도 벌써 이미 하급심으로 내려보낼 때, 그죠? 하급심으로 내려보낼 때 각오는 했을 것이라 생각 저는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형량은 올리고 그죠? 또는 집행유예를 더 늘려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었죠. 제가 뭐 판사도 아니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지난번에 이것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원인 하나도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뭐죠? 그 뭐랬었죠? 판사가 이제 그 준법위원회인가요? 예, 준법위원회. 예,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판결을 내려서 이제 물론 재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아마 미리 아마 이런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어떤 회장 부회장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사장단하고는 어떤 액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종목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반도체가 지금 호황의 국면에 들어왔는데 투자에 대한 오너가 없으니까 아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투자에 대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진짜 돌아왔는데 이것을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앞선 거죠. 어쨌든 뭐 시설 투자를 이미 정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죠? 이미 투자 확대는 이 작년에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에 그죠?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해온 일은 상당히 잘 해왔죠. 일단 신규로다가 석방된 이후로 180조, 그죠? 3년간 4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계획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에 133조를 시스템 반도체죠. 133조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투자,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에 1조 7,400억 투입하는 등 대규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뭐죠? 자리를 비게 돼서 투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조금은 영향을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린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값들 갑자기 회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막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사장단이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간다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지금 뭐 지수도 역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또한 지수 때문에 어떤 조정을 받는 거 그죠?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정 후에 간다 생각하면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다 팔을까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당분간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죠 흘러가는 거 이것은 뭐 좋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잘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죠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어떻게 갈 것이냐.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업황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관적으로 봐서 다 잘라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2년 6개월 법정을 구속했지만 아마 지난번에 사는 거 예, 제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죠? 그래서 아마 준법감시제도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또 앞서 있다고 그래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1년을 살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년을 살았기 때문에 1년 그죠? 아직 1년 살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남았죠. 어떤 식으로 1년이 지나서 그죠? 아마 저기가 될지 그거는 저를 정확히 저도 뭐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공백이 빨리
나중에 그죠? 사장단에서 잘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삼성전자 사장단에서 그죠? 어쨌든 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잘할 거라 이렇게 믿고 여러분은 주식을 그죠? 너무 비관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신규 투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업황이 지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조건 뭐다 팔아버리고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서 여러분이 그 삼성전자 갖고 있는 종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하는 몇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그것이 엑시노스 2100, 엑시노스 21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뭐죠?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는 뭐 생산량을 그렇게 늘린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2022년에 현대자동차가 레벨 3의 자율주행을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다음에 수익은 점점 더또 영업이익이 커지지 않을까 대외적인 측면에서 정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업황이 지금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중을 적당히 자신만의 비중을 가져간다면 아마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미 대세 상승의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틀 동안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상은 아직도 5일선을 안 깨고 있죠? 주봉상은 지금 가고 있는데요. 5일선을 안 깨고 있어서, 5주선을 안 깨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이 전부 하락했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일 그죠. 이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다음에 오히려 굉장히 그 전망이 좋아서 특히나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화재가 일어난 이후로 아직 정상 궤도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를 갖다가 뭐죠? 생산을 줄이는 등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뉴스가.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걸맞아서 8나노급 중국의 수혜를 받았던 SMIC가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가해서 어떤 일을 벌였죠? 그것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미국에서 일단 9개 종목에 대해서 확대를 함으로써 FI하고 SMIC만 있었는데 9개를 또 추가 확대를 함으로써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투자 금지하고 지분도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서 장래 위기에 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곳이 DB 하이텍이죠. 네, 하이텍이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이런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주가가 이런 건 잘 가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 26일 날 예정된 FOMC 회의가 준비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자 금리, 그러면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이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이럴 때 좋은 일이 더, 예, 기대가 뭐 기업에 대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거니까요. 당분간의 조정을 각오하시고 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죠. 항상 대응하는 쪽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템플턴도 기운이 빠져요. 이상하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내해서, 그쵸, 수익을 잘 챙겨서 가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네, 저에게 많은 힘이 되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